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중계는 과연 어디서 봐야 할까요? 아, 당연히 당연히 작았어 지금. 사장님 한번 말. 맞춰볼게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생생하게 전해줄 레전드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사격의 진종 유도의 김성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컬투쇼라 약간 아유 감사합니다. 좀 약간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제가 정말로 올림픽 나가기 전에 그 게스트로 왔다가 올림픽 메달 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4년 주기로 컬투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민 씨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김성민 씨. 아니 근데 어떻게 범인 건거를 바로 하시고 제주도에 또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잡으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어저께 잡았어요. 어제 잡았고? 네, 저녁에 이제 바로 넘어왔습니다. 아, 제주 네. 비행기 타고? 예, 바로. 어떻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셨어요? 아, 바로 채웠죠. 수갑 채우려고 하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죠, 보통? 제가 손 내라고 하면 가만히 내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손 내. 예, 손 내세요 하면은 예. 어디 부러져서 가는 것보단 맨몸으로 가는 게 나으니까요. 와, 근데 이게 좀 어떤 범인이었습니까? 아, 제가 지금 경기 북부청 그 마약 수사대에 있어가지고. 네, 마약 요즘에 좀 많이 말리더라고요. 난리예요. 마약 왜 이런가 네. 몰라 진짜. 마약 사범 검거하고 네. 넘어왔습니다. 아, 이게 예, 아, 대단하시네. 자, 예, 김진주 씨. 오, 어머, 의자가 작아 보여요. 난 자신 있게 이분도 얘기를 못했어요. 네. 어머 점점 의자가 작아 이렇게. 네. 의자가 많이 혹시 불편하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일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작긴 작아 여기 지금 네. 사이드에 낑겨 계셔가지고. 괜찮죠? 예, 예 의자에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의자에 맞춰. 자, 두 분이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신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볼까. 먼저 진정호 선수. 아, 현재 선수기도 하고 네. 해설위원이십니다. 전국민 아니 전 세계인이다 하는 사격의 신입니다. 신 중의 신.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시작으로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올림픽 금메달만 무려 4개. 그게 2008년에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따기 전에 컬투쇼에 일반 방청객으로 오셨어요. 진짜로? 나 그거 봤다. 그때 그 지하에서 저희가 밑에 바닥에 앉혀서 방청을 할 때 신청을 해서 뽑혀서 오신 거예요. 저 그 영상 봤는데? 네. 그래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사격 선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나가기 전에 이렇게. 네, 나가기 전에 국가대표라고 말씀하셔갖고 금메달 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딴 거야. 그게 진종호였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저희가 초대석에 앉힌 거죠. 바로 불러줬어요. 예, 네, 맞아.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진종호 씨랑 컬투쇼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지네요. 아니죠, 아니죠. 컬투쇼에 오신 모든 분들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멘트를 이렇게 해야 돼. 아, 종호너 많이 늘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야, 야. 자, 우리 성민 씨의 이력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유도 레전드 헤비급 간판. 요. 김성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0cm의 키에 130kg의 압도적 피지컬로 유도 헤비급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2연속 금메달. 요! 네. 와. 아시아 선수권 유니버시아드 그랜드슬램 유도대회 등에서 수많은 메달과 우승을 따낸 레전드 유도 선수입니다. 거기다 범죄도시 마동석 실사판. 그러니까요. 네. 어디 저 진실의 방으로 한번 해주세요.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와. 근데 진짜 실사 모델이 있다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작년까지는 그 마동석 그 배우님이 하셨던 국제범죄 팀에 있었고요. 아 진짜 실제로. 이제 국내로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예, 계속 외국인을 또 담당하다가 이번에 또 국내 마약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검거할 때는 영어를 씁니까?
근데 이 몸의 대화라는 게 사실 큰 사람이 오면 그냥 네. 승낙하죠. 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하여도 다 이해하죠. 네, 조금의 가만히. 영어와 조금의 몸의 대화와 그 다음에 이제 통역, 저희가 통역 이제 전화로 아니면 이제 모셔 뭐, 잡아왔을 때는 예, 예. 이제 불러가지고 통역사를 불러서 네, 꼬꼬미 영어는 현장에서 어떤 권고할 때 어떤 스탑 헤이 하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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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스탑 뭐 이런 거 You wanna die? 하면 그냥 No No 어 미란다 원칙을 근데 그건 영어로 고지를 해야 되죠 체포 전에 아, 저희가 일단 잡고 네. 수갑 채우기 전에 이제 저희가 미리 전화로 아. 통역사분께 스피커로 연결을 해놓은 아, 상태에서 아 그렇게 어. 알겠지? 이게, 오케이? 어. 이게 근데 가능한 게 한 손으로도 제압이 되기 때문에 한 손에 핸드폰 들고 자 가만 있어요 하고 이렇게 들려주고 채우면 되죠 그럼 어저께 제주도에서 검거를 하셨는데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같이 온 겁니까? 아 저희가 이제 거기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추후에 또 따로 조사하기로 하고 면을 인도하는구나 예, 예 석방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또 재조사를 또 하면 되니까 아. 가석방 상태로? 가석방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일단 석방 상태로 놔뒀다가 다음에 또 조사가 필요할 때는 또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해서 어. 오라면 와야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오라면 그냥 오라고 다시 오기 전에 내가 오라면 와 네, 다시 오기 전에 오라면 내가 와. 가기 전에 네가 와 내가 가게 만들기만 해봐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 자 이번 2023년이죠 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2022로 표기가 돼요. 아 그래 아 네. 작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네, 못해서. 아 2001년이 연기돼서 열리는 거라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이 바로 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네. 네. 야 걸린 지금 금메달 수만 40개 종목에 481개 걸려. 아이고야. 출전 선수만 45개국에서 12,500여 명 역대 최대 규모의 아시안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한이 맺힌 또 선수들이 또 다 나와서 이제 실력을 겨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역대 최대 39개 종목에 1,140여 명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네. 종합 성적 3위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 해설진 두 분 말고도 어떤 라인업이 지금 SBS 해설진으로 같이 해주십니까? 그래도 축구는 아무래도 이 박지성 해설위원님. 예. 예. 야구는 또 우리 이대호 선수님. 이대호. 뭐 수영에 뭐 박태환. 오. 배드민턴 이용대. 이용대. 예. 탁구는 이제 현정아. 예. 양궁 박성현. 예. SBS는 섭외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볼 수밖에 없게. 네네네. 아 일단. 아 진정호 김성민이 있으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대표에서 나와주셨죠 제일 잘생기신 두 분이 나와주신 거잖아요 아, 근데 제일 이제 대표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해설위원으로 이제 모신 건데 데뷔인가요 두 분은 해설위원으로서는 저는 해설위원은 처음입니다 아 첫 데뷔? 이제 뭐 선수로서는 이제 거의 은퇴 시점이다 보니까 해설위원은 기회가 없었고요 아 그러네 계속 선수를 했어 아직도 선수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제 도쿄올림픽 재작년이죠 도쿄올림픽 가서 입상 못 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막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해설위원 나오라고. 이제는 금메달 못 땄으니까 해설이나 하시죠. 네 이제 그래서 해설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메달이 네 개인데 뭐 네. 아유 대박입니다. 네, 김성민 씨는 어떻게? 해설은 처음이고요. 이제 특채로 경찰관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이제 일을 하다가 이번에 해설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범위 검거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해설할 시간이 괜찮으세요? 이제 짬 나는 대로 계속 쉬는 시간에 연습하고 영상 보고 또 해설 준비 바쁘시겠다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설하실 동안에 또 범인들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합의를 봐야죠 서로. 얌전히 있으라고 좀. 얌전히 좀,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예, 예. 범인들이 혹시 컬투쇼를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24일부터 27일까지 좀 얌전히. 카페는 사고 치지 말고. 3, 4일 동안 좀 가만히 좀 있어달라. 네. 몸조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몸조리 하시. 와. 두 분 같은 경우는 또 선수 또 현역으로 또 레전드시니까. 그럼요. 항저우나 중국에서 열린 국제 경기 네.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국에서의 국제 경기 참여해 보신. 저는 일단은 2008년도 베이징. 아, 그렇죠. 베이징. 네, 네. 금메달 첫 올림픽 금메달.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광주. 아, 2010 언제지? 네. 아시안 게임에 네, 광저우 네, 광저우도 갔다 왔어요. 예, 다 다녀오셨네. 올림픽 우리 저기 김성민 씨는요. 저는 유니버시아드를 중국에서 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중국 스타일로 잘생긴 친구가 있어 가지고 네. 금메달은 제가 땄는데 하지는 네. 그 친구가 됐어요. 주목은 그 친구가 많이 아. 아, 물론 그 친구도 금메달을 땄죠.
예, 네, 같이 금메달 땄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해맑게 핸드폰을 건네주더라고요. 네. 사진을 엄청 찍어줬습니다. 둘이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게. 친구가 그 외모가 약간 중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 저희 친구 그냥 황보배라고 친구가 있는데. 아,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네, 대표. 아, 저도 중국 선수 얘기한 줄 알고. 네, 대표 선수 같이 간 친구가 중국 스타일로 된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중국... 좋아하는 얼굴로 생겼어. 네, 중국 스타일이더라고요, 딱. 카메라를 엄청 찍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민 씨는 어느 나라 스타일이세요? 저는 약간. 우리 한국 스타일이지, 한국 스타일. 어, 그렇죠. 아, 예. 저 실수할 뻔했어요. 예, 예.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예, 아니요 그냥 몽골 얘기하려고 해. 몽골? 어디 어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차의 수갑이 있습니다. 차의 수갑. 야, 네. 아, 중국이 워낙에 열정적이잖아요. 네. 본 열기도 엄청나고 자국응원도 엄청나서 거긴 무조건 1위를 노릴 거예요, 그죠? 무조건 노리죠. 아무래도 이번에 또 중국 아시안 게임이니까 네. 무조건 1위를 하려고. 아마 인해 전술을 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응원 열기가 중국이 지금 엄청난 것 같아요. 어제 그 축구 경기도 네네. 그 외국 팀들이 하는데도 관객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네. 경기니까 더 재밌게 보려고 가는 건데 사격은 암만 응원을 해도 이게 네. 이거 끼고 있잖아. 이거. 네네 맞습니다. 안 들리잖아요. 잘 들립니다. 왜요? 아 들려요? 정말 이 뒤에서 프레스 이제 카메라 기자분들이 사진 찍는 셔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이거 왜 끼면 안 되네? 이게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 신체 모든 기능들이 아,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열려요. 네. 그래가지고 긴장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까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심리가 좀 흔들리잖아요. 이게 소리가 들리면. 근데 그런 훈련도 하시는 거죠? 약간 어떤 일부러 소음에 대해서 연습할 때 일부러 좀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좀 일부러 긴장감 유발을 위해서 내기 사격도 많이 하고. 내기 사격. 선수들끼리 이제 뭐 저녁 내기 같은 거. 아무래도 뭐 올림픽 결승전만큼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기면. 아 내기. 그런 준비 때문에 굳이 뭐 금액을 키워가면서 내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네, 뭐 저녁 내기만 해도 일단은 뭐 수십만 원 나가니까. 많이 드시니 선수들이 많이 먹어. 맞습니다. 예. 도박 하시면 안 됩니다. 내기 너무 내기는, 심하게 하면 안 되죠. 예, 내기 맞아. 너무 심하게 내기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왜냐면 지금 차량 안에 수갑이 있기 때문에 예. 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해설위원끼리 서로 잡아가면 재밌겠네요. 차에 총 있습니다. 총 있대. 총 있고 수갑 있고 난리에 난리 지금. 차에 총 있어. 여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그 아시안 게임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총 있고 막 뭐 수갑 있고 실탄 있고 막 아까 날렸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올해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어때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 저희 사격 종목은 현재 금메달 3개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중국하고 인도 측이 많이 좀 실력이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회를 참가 많이 못한 것도 맞아요. 선수들한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좋습니다. 금메달 3개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3개. 유도 꼭 달성하시길 바라고요. 네. 유도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아, 유도는 그냥 우리가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좀 얘기를 왜 유도 끊었어? 수갑 쳐실래요?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리려고요. 예, 예. 수갑 차기 싫어가고. 예. 자, 2부로 넘어가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다시 달주 컬투쇼.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얘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유도는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네. 예, 유도는 이번에 그 좀 세대 교체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서 두 개, 여자에서 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총 네 개. 예. 총 네 개 금메달. 예. 우와. 예. 좋다. 또 한국도 유도 강국이기 때문에 그럼요. 노래 봐요. 그리고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SBS 중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격 진종호 유도 김성민 해설위원과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누가 나왔는지 아까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아주 일단 유치한 문자가 하나 도착을 따끈따끈하게 했는데 걸투쇼가 이 정도까지 저급하진 않는데 네.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물어볼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질문 안 하죠. 아마 올해를 장식할
제일 유치한 문장 한 줄이지 않을까 싶은데 9209님께서 사격이랑 유도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아, 네. 예. 원초적으로 권총을 손에 들려주냐 안 들려주냐. 그렇죠. 예. 뭐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 근접전에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멀리서. 네, 멀리서는 가능하지만 네, 일단은 총이 없으면 끝난다고 봅니다. 네. 와. 무리하게 저기 남자가 저 항복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총을 꺼내게 되면 뭐 사람이 도리가 없죠, 뭐. 그렇죠. 항복을 해야죠. 뭐 유도 잘하고 잡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배를 내밀어야죠. 네. 여기다 쏴주세요. 아, 네. 바쁘게. 김유미 씨도 궁금했나 봐요. 유도하는 사람한테 옷깃 잡히면 싸움이 끝난다는데 아, 진종호 선수랑 싸우면 총 쏘기 전에 옷깃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모르죠. 아, 그렇죠. 가까이 총은, 있으면 안 되죠. 총은 못 빼게 할 수 있습니다. 오. 와, 순간. 예. 순간.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범인 검거할 때 손부터 제압을 하죠. 딱. 예, 바로 이제 뭐 흉기나 이런 것도 들지 못하게 바로 제압을 하기 손부터. 때문에. 아, 근데 예. 손도 엄청 크셔서 잡히면 끝날 것 같아요. 아까 악수 하는데 손이 거의 모니터만 하세요. 진짜 이렇게 피면. 와, 제가 머리가 크잖아요. 가려. 아니 제 얼굴을 다 가리신다면 진짜 큰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근데 손이 진짜. 와, 진짜 커. 아 근데 균디가 저기 있으니까 손 이렇게 하니까 얼굴 되게 작아 보여. 어 그래. 근데 난 웃긴 게 뭐냐면 난 머리가 근데 손이 작아갖고 손이 작아요. 손이 작아갖고. 지금 입만 가린 거 알죠? 손이 되게 작아. 처음에 손발이 작아. 아. 본인 손으로 입만 이렇게 가리신 거 알죠? 와 살짝 얘기했던 우리 김성민 우리 해설위원 골격 근량이 60kg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보통 근량이 많아도 안 되죠. 50 정도가 돼도 많다 그러지 않나? 제가 최근에 그 윤성빈 선수 땡튜브를 보면서 근력량을 봤는데 그분이 이런데도 60kg는 한참 안 드시는 것 같던데. 근데 그 골격 근량이 60kg인데 체지방량이 22밖에 안 돼요. 이게 D자형이 진짜 운동형 몸이거든요. 저기 끝이 이렇게 D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딱 D네요. 근데 지금 완전히 체지방량 밑으로 제가 보기엔 조금 높아. 그렇죠. 어머니 공감해 주셨죠? 체지방량이 생각보다 보이는 건 높아 보이지만 근육량이 엄청난, 엄청난 거예요. 근육량이. 예. 지금도 운동을 계속 하시죠? 예,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경찰을 하면서 전라북도가 고향이라서 전라북도 체육회 유도 선수로 체전은 전국체전 뛰고 있습니다. 아, 아 선수네. 두 분 다 선수시네. 현역 선수. 아, 네. 동네네요. 네. 여기 전주. 예. 아. 예,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87년생입니다. 동생 편하게 해도 돼요. 아, 예. 변수가 많차겠네요 오늘. 예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격은 오히려 운동 그렇게 많이 격하게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코어 근육이 좀 중요하고요. 이제 외적 근육이 많으면 근육의 떨림이 심해서 총을 정지하는데 약간 좀 긴장했을 때 떨림이 더 심해져서 약간 속근육을 좀 위주로 한다는 변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아니, 버티고 딱 서서 딱 해야 되니까. 네. 너무 근육이 많으면 이게 무겁죠. 무거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속근육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아니 근데 어떤 운동을 하나요? 그러면 그 진천 그 선수촌이나 이런 데서 사격은 어떤? 저희는 아무래도 뭐 유도처럼 이제 격한 운동보다도 저희 일단은 뭐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버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능력은 집중력, 시력 아니면 어떤 결정력? 결정력? 방아쇠를 당겨야 되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항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생활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모든 결정은 항상 시원시원하게 하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는데 쏴야 돼. 과감하게 쏘나요? 아, 20년 넘게 쏘기만 했습니다. 역시 진정호. 아, 총을 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총 쏘는 순간 총을 쐈다는 얘기입니다. 아. 술자리에서 총을 야, 네가 좀 쏴 하면 총을 쏴 버린다고 친구들한테. 무섭다. 너란 얘기 하면 안 되겠네. 함부로 야 네가 좀 쏴 하면 진짜 쏴 버리니까 여기는. 와 네. 사격도 그렇고 유도도 이제 요즘 우리나라 그 유도가 일본과 종족이 일본이잖아요. 예 맞죠. 예, 예. 예 가장 경쟁력이 심한데 지금 일본입니까? 근데 아시아권이 워낙에 이제 유도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거의. 예, 그렇죠.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이나 이런. 어, 저쪽이 잘하더라. 예, 전반적으로 아. 다 근력이나 기술들이 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예. 저희 몽골 나라 선수도 힘이 그렇게 세대 맞아요. 타고난. 그렇죠. 어. 그 워낙에 근력들이 좋고 양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아 양고기. 예. 단백질이. 예, 갔을 때 몽골 갔을 때 확실히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 몽골의 전통 씨름이 또 유도랑 또 흡사한 맞아.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직접 붙어보셨죠 몽골 선수. 그렇죠. 제가 이겼습니다. 아~ 예. 야, 멈추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유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고기다. 이게 바로 기사 내주시는 근력을 이제 잘 해야 되니까. 유도에서는 예. 판단력이 좀 중요합니다. 판단력. 예, 왜냐하면은 그 순간순간에. 예, 순간순간에 뭐 약간 1초만 있어도 승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수싸움이 제가 들었는데 옷깃을 잡으면. 그 순간 수싸움만 100가지 이상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다 계속 훈련만 하신 분들끼리 붙었는데. 그럼요. 얼마 얘가 이렇게 채면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겠죠. 정말. 야, 이 분위기에 바로 이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네네네. 네, 저희 그 쇼더런들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7271님 어, 진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기 중에 급동은 어떻게 참으시나요? 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똥 조절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컬투쇼가 또 똥 관련 사연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뭐 저는 보통 이제 좀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아침에 식사하고 바로 볼일을 다 보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괜찮아요? 네, 괜찮고요. 한 번은 식중독 걸려서 경기해 본 적 있었는데 어! 저희는 이제 그 한 시간 동안 그 주어진 60발을 다 쏘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어. 너무 급할 때는 이제 심판한테 얘기해서 화장실 갔다 오면 됩니다. 아, 아, 그 안에만 쏘면 되니까. 그 안에 쏘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 활용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결승 경기는 경기 중에도? 네. 결승 경기는 불가능하지만 본선 경기 때는 가능합니다. 야. 본선 경기 때 누가 선수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들어오면 화장실 갔다 온 거네요? 아, 심판한테 말하고 나가야 됩니다. 말하고 나가야 돼. 어. 유도 같은 경우는 순간 힘을 순간적으로 힘을 미처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순간에 아 하는데 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넘기려고 할 때 힘줄 때가 있고 넘어가면서 눌려서 또 이렇게 그 때가 있고 디테일하신데 네. 일단은 만약에 진짜 배가 아프다 하면 되게 공격적입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 빨리 이기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눌렸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누르고 있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는 기권을 할 수가 있어서 기권 네. 근데 실제로도 대회에서 기절 저희는 이제 조르기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바지에다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기절하면 그런 예. 여러 가지 이제 열려 있는 구멍들이 이렇게 예. 항복을 하면 되는데 버티다 보니 항복을 예 버틸려고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버텨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똥도 똥이지만 가스가 이제 경기 중에 막 하다 보면 가스 나오죠. 가스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주 있습니다. 자주. 서로 그냥 붕붕 빵빵빵 붕붕 빵빵빵 그게 효과죠. 효과. 그 유효. 일부러 낄 수도 있겠다. 탄력 냄새로 받아, 효과 받아가지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탄력을 받아서 넘어가요? 탄력 받아서 넘는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엄청 하려는데 아 실제로 있습니다. 어 진짜? 아 실제로.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연히 힘에 뭔가 그런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뭐 당연히 방구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인상도 찌푸리기도 하고 상대편의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죠? 그렇죠. 굳히기 하다가 굳히기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같이 굳히기를 하고 있는데 방구를 끼니까 굳히기가 네. 굳히기인가요? 예예 굳히기 굳히기 아 이제 조금 저희 그 이거 단순하고 아주 저급한 질문들 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다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시안 게임 관련 네,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국제 경기 있을 때 사격 선수들은 네. 공항에 네. 4시간은 일찍 도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총하고 실탄을 가져가니까 보통 한 2시간 전에 보통 가시잖아요 일반 분들은.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한 3시간 4시간 전에 가서 공항 세관 그다음에 공항 경찰단이 오셔가지고 다 보고 총기 번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저희는 실탄도 본인 쓰는 실탄이 다 따로 있어요. 진짜요? 네. 가지고 가요? 네, 저희 그 연습하던 걸 가져가서 대회 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한 발 한 발 몇 발 갖고 있는지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쓰고 또 남은
총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 남은 건 안 갖고 옵니다. 아, 나도 그래요. 그 나라에 기증을 하든지 아~ 다시 또 갖고 오려면 또 또 공항 가서 또 그래. 그걸 또 세야 되니까 이게 또 좀 약간 쉽지 않아서 그냥 아예 다 두고 옵니다. 거기다. 아, 총알 남은 총알은 나도. 아, 저도 조금 유치한데. 예, 네, 사실 그 군인들 아, 네. 숙소남 탄피 수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총 발이랑 그 탄피랑 수가 맞아야 되니까. 네네. 네. 사격 선수들도 쏘고 탄피 다 주. 네, 저희 다 무기고에다가 다 한 발 한 발 쏘고 체크해서 다 반납합니다. 아, 똑같구나. 네. 아, 그렇죠. 국제대회 때는 괜찮은데 네. 국내에서 할 때는 다 반납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유도 선수들은 출국 전 몇 시간 전에 갑니까? 저희는 비행기 시간 딱 맞춰서 가죠. 유도복만 있으면 되니까. 네, 정확히. 근데 그 대신 유도복이 무겁기 때문에 캐리어 저희 도복이 한 벌에 한 4kg. 아, 진짜?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렇게 무거워? 네. 근데 이제 연습 때, 시합 때 두 벌이 필요하고 또 가서 훈련하거나 연습하거나 하면 뭐 세 벌, 네 벌이 필요하니까 유도복만 해도 20kg. 와, 그러네. 맞아. 네. 와, 그러네. 1인당 짐이 한 그 20몇 kg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도복만 다 넘어가네, 그렇게. 예, 네, 그래서 유도복도 하고 핸드캐리어도 하고 배낭도 하고 아. 박스도 해서 하고 태권도복이랑 다르더라고. 두께감 자체가 네, 짱짱하고. 그렇구나. 박진희 씨의 문자입니다. 직접 읽어주실래요? 김성민 선수께서 문자. 네. 예, 예. 모르는 글씨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형사님이세요. 아, 김성민 선수랑 2013년 교생 실습을 같이 했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생기는 선생님들과 한 달을 보내야 할 생각에 살짝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순수하시고 생각보다 재미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가끔 TV나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 반갑고 늘 응원하게 됩니다. 김성민 쌤 늘 응원할게요. 와. 아, 교생 실습을 어떻게 뭘로 나가신 거예요? 아, 저 그 제가 용대학교에 대학원을 해가지고 교생을 나갔었는데 여기 의정부로 나갔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아, 네. 나갔던. 네네네. 일단은 뭐 집중력은 상당했겠네요, 학생들이. 주목을 좀 많이 했죠, 제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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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목. 예. 주목 하면 예. 말 잘 듣더라고요. 아니 그 유도.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어디 있습니까? 선물통이? 네, 그 앞에, 그 옆에 바로 있네요. 예. 박진지 선생님, 그때 같이 교생 실습 네. 하셨던 뽑아서 지금 손에 탁구공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손이 들어가죠? 네네네. 네. 한번 들어서 탁구공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여주세요. 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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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간 아니 지금 김성미 해설위원께서 피자를 본인이 가져간 건 줄 알고 조금 설레하신 것 같은데 네. 이분께 드리는 선물. 네, 박진희 씨한테 드리는 네. 선물이었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네.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 유도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하. 아니 재능을 느끼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피지컬이 커서 너 유도해 볼래 이런 건지.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일반 학생을 하다가 투포한 대회를 한번 나갔었는데 선수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1등을 한 거예요. 그냥. 그냥 던져보라고 해서 그냥 던져 던졌는데 갑자기 던졌는데 1등을 했어. 예, 그때부터 계속 유도를. 아니, 투포하는 안 하고 던졌는데 왜 유도를 하게? 아, 그 투포한 경기장에 그 유도 감독님이 오셨는데 부모님 전화번호 뭐냐? 아, 누군데 자꾸 물어보냐? 누군데 물어보세요? 예, 계속 했는데 자기 유도 감독인데 너 유도 시키고 싶어서 감독님 부모님이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은인이시네. 야. 네. 근데 흔쾌히 힘들 수도 있는데 한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어릴 때니까 이제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많이 저기 선생님을 원망하긴 했죠. 전문직으로 일이 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국가대표까지 네.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세월이. 네. 아유 참. 김영숙님이 일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호님 혹시 개그우먼 김민경 씨 사격하시는 거 보셨는지요? 그 국가대표로 나갔었잖아요. 실탄 그 사격하는. 네 맞습니다. 7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방송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김민경 씨는 정말로 남다르신 재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사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와 정말로 사격 선수로 등록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은 사격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느낌이 딱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아니 그 사격 선수는 아니 유도 선수는 이렇게 스카웃이나 축구 선수도 보면은 네. 공 좀 잘 차고 빠르고 이런 친구들을 감독님이 이렇게 스카웃 하는데 사격 선수는 어떻게 너 한번 총 한번 쏴볼래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일단은 어떻게 떡잎을 알아봐요? 어떻게 떡잎을 알아봐요? 대부분 이제 아들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엄마가 얘기를 하죠. 아들 밥 먹어 했을 때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예, 예. 세 번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사격을 시켜야 됩니다.
집중력이 왜? 좋은 거니까. 네. 아, 엄마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엄마, 네. 아, 엄마 말을 안 듣는 건 아닐까요? 아, 네.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아, 하나에 그냥 뭔가에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집중력의 비결입니다. 집중력이 좋은 친구가 네. 사격을 하면 좋겠다. 와, 게임에 빠져서 하루 막 그냥 막 24시간 중에 16시간 게임하는 친구들. 그래서 e스포츠가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e스포츠, 아. e스포츠, e스포츠. 진짜 잘해. 능구렁이세요. 잘 피해가지고. 그리고 진정호 씨께서 현재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위원장을 좀 맡고 계십니다. 아, 네, 네. 이게 언제 2024 강원 동계 올림픽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네, 거죠? 이제 내년 1월 19일부터 네,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 일대에서 이제 올림픽 경기를 펼치는데요. 약간 특성은 청소년 올림픽. 그러니까 나이가 15세에서 18세까지만 출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했던 경기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추가 예산 없이 그 시설 그대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합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 경기장들에 다 네.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마스코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마스코트. 네. 그래서 보여주시죠. 예, 예. 예. 아 귀여워. 이 이름은 뭉초라고 하는데요. 뭉초. 이 평창 올림픽 때 그 수호랑 반다비가 눈싸움을 하다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름이 눈뭉치 뭉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귀엽다. 이름 잘 지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여러 개를 갖고 왔는데 그래도 좀 약간 저 올림픽 홍보도 할 겸 퀴즈를 살짝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좋아요. 드릴게. 퀴즈 좋아요. 네. 뭉초. 아 귀엽다. 뭉초? 귀엽다. 맞추신 분들 뭉쳐야 산다 뭉초. 아 하차했습니다. 예 퀴즈를 낼 거예요? 아 지금 바로 낼까요? 예예. 예. 그럼 퀴즈를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강원도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개의 시군구에서 펼쳐집니다. 이 네 개의 시군구를 맞춰주신 분들께 이 뭉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아까 또 힌트가 있었으니까. 네, 평창. 네 개의 시를 맞추십니다. 평창이 무조건 들어가겠죠. 자, 맞히 네, 마이크를 좀 받아서 맞춰볼까요? 평창 네. 횡성. 평창 횡성. 강릉. 강릉. 아, 하나 들렸습니다. 네. 하나가 들렸대요. 하나가 들렸어요. 네. 자, 맞춰주세요. 네, 여기 먼저 손 드셨는데. 네. 평창. 강릉, 행성, 정선. 딩동, 네. 딩동 너무 맞았어. 정선. 와. 어떻게 알았어? 정선 어떻게 알았어? 네. 네. 야,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강릉, 평창, 횡성, 정선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는데요. 네.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치한 질문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최은숙 씨, 유도 선수들 바지 안에 속옷 안 입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경기 중 바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긴 하네요. 속옷을 안 입나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배울 때부터 안 입긴 했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안 입는 건 맞고, 근데 선수들마다 이제 계속 저희는 청도복에서 흰도복, 또 흰도복에서 청도복 바꿔 입어야 하기 때문에 안에 이제 타이즈나 속옷을 입는 선수도 많이 있긴 한데. 그 일본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 유도복도 이제 약간 기모노 같이 입는 거라서 안에 속옷을 안 입고 입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김성민 선수는 선수 생활 때 정통으로 했나요? 아니면 조금 어떻게 좀? 저는 뭐 정통과 변형을 번갈아가면서 컨디션에 따라서 번갈아갔습니다. 이렇게 막 도복 잡고 서로 흔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도복이 진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풀리고 이러다 보면. 그쵸,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엄청 큰 불상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가지고. 네. 네. 근데 워낙 또 유도복이 짱짱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네. 그걸 찢으려면 쉽지 않죠. 그럼 민망해 또.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이제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너무 그렇죠. 재밌었고요. 예, 진짜 유치한 질문들을 하셔도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야. 해설 잘 중계 방송 잘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올림픽 중계는 뭐 SBS와 함께라는 말을 남기고 싶고요. 저희 아시안 게임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 정말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성민 형사님, 선수님, 해설위원님 한마디 해주세요. 예,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하네, 내 고향 동생. 여기 마지막 문자 하나만 읽어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1879님 옛날 생각나요? 유도부였는데 새벽 운동할 때 저희는 똥줄나게 뛰는데 사격부는 산보하면서 다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네. 저희 아침부터 많은 운동을 하면 총이 안 맞습니다. 흔들려 이렇게 손이 흔들린다고. 좋은 공기 마시고 걸어다니시나 봐요. 안 맞지 오케이. 네. 두 분 중계방송에서 목소리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노래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이태원의 Let's Dance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SBS 중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